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와 함께 마감 전략을 3인씩 나눠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보실까요? 박동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을 빼는군요. 역시 코스닥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순당과 이노칩이 손절 가격을 이탈했는 것 같군요. 매도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두 종목만 남게 됩니다. 윤종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죠. 세 종목인데요. 아직은 변화 없이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두 종목이고요.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보시죠. 박동희 전문가는 1893포인트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이다. 1893 깨졌는데 일단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 장마감까지 봐야 되겠고요.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주셨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외국인 수급 호전시까지 관망을 유지하겠다. 관망 전략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남호 전문가는 보유 종목에 대한 위험 관리와 단기 관망 전략, 지켜보자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893포인트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이다. 현재 지금 깨진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1893포인트를 지금 121선으로 보고, 그 121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당중에 이탈하는 것은 크게 지금 의미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코스닥은 지금 492포인트가 121선으로 나오는데, 지금 같이 크게 지금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그 지지선을 지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지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시장 흐름이 이번 지금 10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어닝 시즌이 그 이제 주요 기업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그 10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상장사의 그 상장그룹의 그 70%가 어닝 쇼크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번 지금 어닝 시즌 그 쇼크에 10월 장세가 힘없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결국 120선까지 1900선을 내주면서 지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장세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결국 오늘 장세 흐름도 지금 어닝 시즌 쇼크의 연장선상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121선이라는 것은 경기선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식시장의 격언에 많이 빠진 것보다 더큰 호재는 없다라는 이런 격언이 있듯이, 1차적으로 기술적인 의미에서 지금 1893 전후에 아마 1차적으로 일단 하락세는 일단 스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근거로는 일단 외국인들 오늘도 현물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은, 선물은 지금 한 3천 계약 전후로 일단 한 5거래일 만에 지금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고, 프로그램도 그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프로그램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도 다소 숨통이 트여질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어제에 이어서 급락이 나오면서 500포인트까지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92포인트 역시 121선에서 한번 의미 있는 지지선을 한번 찾아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투자 위축이 지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주 쪽하고 지금 코스닥 장세 흐름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빠질 때 손절하고 올라갈 때또 따라잡고 하는 이런 매매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코스닥과 중소형주 장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지금 미국 경기 지표 호전이라든지, 11월 중순쯤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정치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코스닥도 지금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조금 다소 답답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사고 난 이후 주가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121선까지 빠진 500포인트 이하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는 못하더라도 들고 있는 종목들 추격 매도는 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요, 오늘 같은 경우 LG그룹주의 날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LG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IT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서 가장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던 종목이 IT 대형주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수급이 지금 IT 대형주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세의 흐름은 IT 대형주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LG그룹주 추가 상승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뭔가 실적 전망이든 M&A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놓고 볼 때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부광약품 와이솔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만하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건설주들이 그 차트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GS건설이라든지 그 현대건설 대립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 주택 거래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미분양도 빠르게 지방부터 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낙폭 과대적인 관점에서 매수 쪽으로 오히려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뭐 공격적인 매수는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3인의 포트폴리오와 마감 전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춘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낙폭이 있고요. 오히려 현대차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신규 편입을 밝혔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는 손절 가격을 낮췄습니다. 72,000원으로 낮춰졌고요. 오히려 버텨보자 식인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는 지난 9월에 파업과 원화 강세에 타격을 받아서 현재 하락 중이지만 3분기 열악한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수익성을 지켰다는 점을 감안하고 뭐 향후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관측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기업 가치 대비 주가는 저평가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답니다. 현대차를 신규 편입한다고 이야기해서 세 종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현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네 종목인데 오늘 변화는 없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도 네, 두 종목인데요.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수하고 연관성이 없는 아주 소형 개별주들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3인의 마감 전략 보시죠. 김준석 전문가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 간략하게 그냥 주셨습니다. 이현성 전문가는 보유 종목을 관리하고 관망하자 이렇게 줬고요. 김우신 전문가는 코스닥 종목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주셨군요. 자, 이 중에서 간략하게 매수의 기회다 강세론을 주장하고 계신 SK증권 영업부 김춘석 부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제가 처음 증권시장 입성을 했을 때 선배들 했던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싼 것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 매수를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지금 빠지고 있는 대형 우량주들이 저렇게 빠져야 될 상황이 처해 있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LG그룹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전자가 뭐 거의 부도난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까지 안 좋았던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이 딱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예상 외로 호전되었다는 점 자체가 어떤 기저효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5일의 대선 자체가 시장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재료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취임 초부터 뭐 재정 절벽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문제 자체를 전면에 부각시켜가지고 어떻게 시끄럽게 만들고 싶은 대통령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 자체를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맞다고 본다고 친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좀 담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바닥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목 정도에 산다는 생각으로 저점 매수 기회를 사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코스닥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친다면 자동차가 1순위고 그다음에 조선 정도가 2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형주를 좀 채워넣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지점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